네, 때이름 불볕더위 때문에 지금 저희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요. 강과 호수의 물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업 용수는 물론 생활 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강물이 말라부터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곳곳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마치 사막처럼 변한 곳도 있습니다. 강물이 줄어 배를 띄울 수 없게 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갑니다. 에 비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줄었어요. 작년에 물이 많아가지고 낚시도 하고 지금은 시는 그냥 뭐 어민들이 조업을 못 하니까 배가 못 다니잖아요. 충북 지역 저수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낚시 좌대는 저수지 바닥에 주저 앉아 있고 주변에 말라 죽은 물고기는 가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올해 충북 지역의 강수량은 162.2mm로 평년 대비 64%에 불과합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물이 말라붙어 농경지 상황도 심각합니다. 가까스로 물길을 내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지만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 이마저도 끊길 우려가 큽니다. 한 20년 만에 이 정도예요. 힘들죠. 음... 근데 안심을 수도 없고 심어 놓은 걸또 태울 수도 없고 농민들의 게 한입니다. 가뭄 피해가 제일 극심한 홍성과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부 지역의 사정은 더욱 안 좋습니다. 특히 서산 간척지 논의 경우 바닷가 근처다 보니 땅과 물에 소금기가 있는데 계속된 가뭄으로 염도가 높아졌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모를 심었지만 소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를 심었는데 힘난 즉시 염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입이 끝부터 말려들어가요. 말려들어가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일이 며칠 연장되면 뭐가 살것 같진 않네요. 설상가상으로 충남 서부에 물을 공급해주는 보령댐이 다음 달 말이면 저수율이 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결국 급수 체계를 조정해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던 충남 당진과 서천 지역은 다음 달부터 대청댐과 용탄댐에서 물을 쓰게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 안전처는 모내기용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음 달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충남과 경기에 지급해 급수 시설 확보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